있는데 지금 남자 선수 21세기 누가 나올 것 같아요? 1번으로? 1번 홍은기? 홍은기가 나오죠. 항상 홍은기가 1번에 나왔으니까 홍은기 선수가 나올 거고 홍은기, 이은경, 김강문. 고등학생? 중상. 아, 지도자로 나왔으니까. 중상. 자, 저기 여자 선수 중상. 여자 선수가 중상이죠? 여자 선수, 남자 선수 다. 아, 준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우리 저쪽에서 저기 이미아 선수도 게임 선수한테 신유진 선수.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홍은기 선수가 이기고 아니 또 이쪽에서 이기려면 객관적인 전력이 약간 3번이 약간 센 것 같아요. 김강문 1번! 와~ 그렇네요 전력. 김강문 네. 1번 낯선데? 아. 제가 며칠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야 그래도 홍은기가 대회 나가면 1등 하니까 걔가 항상 1등 나가지 어떻게 네. 자기가 1등 나가냐 그랬는데 아~ 친구한테도 거짓말을 하네요. 아. 이제 홍은기가 못 믿었나? 어떡하지? 자, 우리 라오닝, 아, 우리 저기 1번 선수. 1번을 먼저 잡겠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정기용 선수하고 게임을 붙었었는데, 네. 정기용 선수의 특유의 그 속이는 샷들을 많이 당했어요. 어린 선수들은 네, 모르죠. 네, 몰라요. 근데 그 외의 샷들은 굉장히 잘 받아내고 잘했는데, 워낙 기웅 선수가 잘 속이고 네, 네. 이상한 샷을 자꾸 넣어대니까 선수 잡는 네, 경우에 맞아요. 아주 그냥 선수들이 되게 짜증내. 싫어하죠. 하고 나면은 막 짜증내. 허리 잡고 막 짜증내. 자 게임 시작됐네요. 11점 단세트 게임입니다. 근데 저 선수 눈으로 볼 때 김강문 선수도 그렇죠. 정기웅 선수 못지않게 되게 변칙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 어려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세트. 내가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렇죠. 안 되죠. 우리 친구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경품이 풍성하면 많이 남아 계실 텐데 김진호 씨. 네, 아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 얘기했나요? 네. 댓글 왕 상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댓글. 아, 네, 우리 김진호 씨. 다시 왔네. 아까 잠시 쉬고 온다더니. 네, 잠시 쉬고 왔는데 쉬었나요? 아니면은 뭐 하고 쉰다고 그랬는데 눈 발길이 안 떨어지는 것인가요? 뭐 하고 왔어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요. 아네. 어정쩡하게 넘는 것 같지만 네. 아주 칼같이 아, 정확하죠. 우리가 볼 때 어정쩡하지. 네. 저거는 방문 오빠가 저렇게 늘 하는 매일, 정확한 자세. 매일 하는 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의 드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문 오빠에게는 그렇죠? 네. 어설퍼 보이는데 아주 그냥 좋아요. 아, 네. 본인의 특징이겠죠. 본인의 그 특기를 살려서 아 지금 3대 1인가요? 네, 3대 1인데 네, 네. 이은범 선수가 더 세다고 보는 건가 봐요. 저쪽에서는 아, 그러니까 그렇죠. 호응기를 저렇게 해서 끝내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인천의 21세기에 작전이 좋았다고 볼 수 있네요. 아, 네. 그렇죠, 네네. 아, 우리도 첫 번째 김종특 선수가 나가고 이렇게 나갔으면은 아 그러면은 어떻게 좀 게임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1세기는 여자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네. 뭔가 해줘야죠. 남자에서 1번에서 조금 이기고 가야 그래도 3번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나이스입니다. 아, 김진호 선수 발길이 안 떨어졌다고. 경기 보는 게 쉬는 네. 거네요. 이런 대단한 열정을 만나. 아, 이용식 씨 누군가요? 새로 오셨는데. 네. 지금 경기 재밌겠네요. 네. 네. 이용식 씨 그 저기 김포의 이용식인가? 내가 아는 이용식? 프로 댓글러 김진호 네. 씨. 프로 댓글러로 인정합니다. 자 옆에서는 라온 선수하고 강문수 선수는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는 선수들이 함께 나온 대회라 어떻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너무
어려운 대진들이 많아서. 야, 저런 거. 나이스. 정확한 거 배우는 선수들한테는 어렵죠. 그쵸. 예, 뭐, 이용식 씨, 예. 만나봐요. 아, 맞지, 용식아? 오랜만. 애기들 잘 크지? 애기들 몇 명 있나요? 애기들 셋 아닌가? 그지? 셋.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김진우님. 네. 아, 그런가요? 김진우. 김진우. 그만. 아. 자, 현재. 83명이 시청 중이시네. 네, 83명 시청 중이시고. 댓글 좀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이제 8강으로 넘어가니까.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재밌는 게임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다 우승자, 우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8강으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아이고. 자, 저쪽에서는 누가 이겼나요? 박문수 군이 이겼네요. 자, 오늘 구독, 지금까지 현재 구독자 수가 317명이거든요. 6명 늘었네, 아까. 네, 오늘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재밌는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맞아요? 마무리까지 한 350명 예상해 봅니다. 350명? 네. 아, 좀 너무 많아. 아이, 안 많아요. 무리하게 잡아. 이거 며칠 전에 구독자 수가 200명이었어요. 아니, 제가 이 개띠 언니 오빠들 사이에 껴가지고 호랑인데 제가 오흥 한번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흥. 자, 우리 김준호 씨. 누나 경기 언제 하죠, 이용식님? 누나 경기 안 나왔단다. 언니 지금 부상 중이라서. 누나 1년째 부상 중. 자, 100명 가자. 가자. 네, 100명 가자. 네. 동시 시청, 제가 볼 때 결승전 가까이 가면 지금 80몇 명이니까 동시 시청자 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자, 김광무 선수 이기고 나왔네요. 10대 1. 아, 자, 이번엔 여자 게임인가요? 여자분은 저기 김선미 씨 아닌가요? 네, 맞아요. 김선미 씨하고 오른쪽에 김선미 씨도 저 인천에서 게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아니 인천이 약간 그 기가 센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저 김선미 씨하고 이번에 이은영 씨 다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엄청 순해요. 네, 엄청 맞아요, 순하더라고요. 맞아요. 야, 남자학생에서 그래. 남자도 사실 이번에 그 누구야? 저기 누구지? 저기 한기영 오빠. 아, 기영 씨, 한기영 씨. 제가 무서워하는 동호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아니,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착해요. 기영 오빠. 눈매가 매워서 좀 뭐 그래, 그런 얼굴 좀 까맣고 그래서 저 무서워했는데. 알아. 한기영 친구 이번에 또 김광문 사장 모여가지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총회 때. 아, 총회 때. 네. 스쿼시 라이프 총회 때. 네. 아, 스쿼시 라이프 총회를 이번에 21세기에서. 네. 아주 재밌었어요. 네.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 김선무 씨. 실수 나왔어요. 아, 여기 요 게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네요. 네, 그럼요. 지금 김광문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가면서 네. 인천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네. 어수빈 선수한테 좀 김선민 선수가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게임을 좀 다 하면 나중에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다가 네. 구경하러 왔어? 딸들? 엄마 게임 봤어? 2대1이고 실수 나왔네요. 자, 우리 저기 뒤에. 이미화 씨 딸 둘이 와가지고. 아, 이미화 씨 우리 아주 신기하게 저기 쳐다보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선수들하고 제가 쳐보면 중학생 선수건 좀 정확한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렇죠. 쫙 몰리고 약간 밀리고 있는데 그렇죠. 저런 오늘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그러냐면 1번이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라 이런 거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반 세트고 게임이 11점밖에 안 되니까. 언니는 게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른 선수들의 반점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거를 극복을 못하는 게. 조혜정 씨한테 좋다.
때문에. 지금 아까는 실수 없이 계속했는데 지금 계속 자, 실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방송 보시는 분들 김진호 씨의 말 들으셨죠? 자 이게 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잠깐만요. 이게 자 아니 오대산 오대산. 자 오대산 오대사 언니. 오대사. 네. 육대사.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네. 사실 치고 올라가야지. 저 치고 올라갈 텐데. 좀 짧아요 아, 짧아. 너무. 뒤전에 갖다 주는 볼이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임은 이 다음 게임이 되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약간 지금 저 학생 선수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안 차린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 맞아요. 8대5 상황이네요. 자, 저 김진호 선수. 네, 100명 가자. 350명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 실수 9대5. 9대5래. 10대5. 아, 편하게 가다가 10대5. 게임볼입니다. 네, 게임볼이에요. 네. 아, 자, 우리. 자, 우리. 이리 와봐. 네, 와봐. 괜찮아. 찬미. 아니, 되게 뭐지? 찬미. 우리 찬비. 찬비. 우리 김미화 선수 따님이신데. 여기 인사해. 여기다 인사해. 머리 이렇게. 아, 여기서 인사해. 아. 여기 저기야, 저기 앞에 보고. 머리 예쁘게 하고. 자,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엄청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맞아. 아주 그냥 아침에 엄마 따라서 오면은 저녁에 갈 때까지 온 코트를 뛰어다니고 가는 애예요. 아주 귀여워. 엄청 귀여워. 자 이제 마지막 호은기하고 임범범 선수하고 네. 게임 남았어. 자 옆에 최윤정 씨인가요 저기? 아 옆에 이번에 아, 우리 맞아 우리 스포츠라이프 총회학교에 온 세화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생님 선수고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라켓을 사갔어요. 아 저 유은영 양이 우승하는 라켓을 사가지고 갔어요. 오케이 전효열 분이랑 같이 저러면 왔죠? 이제 스쿼시 못 끊어. 자. 자 우리 그리고 옆에서 끝내주러. 같이 치고 있는 우리 저 여자친구도 우리 저 산천에서 같이 운동하는 아, 아까 잘 치더라고. 네, 잘 쳐요. 네, 경기대회 처음이라서 새내기 대회에서 그렇죠,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봐도 근데 형부가 아까 씻고 갔어. 새내기는 나올 실력이 아니라고. 네, 맞아요. 근데 아, 이번에 게임 시작합니다. 네. 아, 게임 시작하고 있고요. 자 김준호 씨 3번 주자 정신력이 중요하겠네요. 김준호 씨 옷 사이즈가 몇인가요? 네. 너무 고마워서 뭘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티 하나 주려고? 아 좋아요. 옷 사이즈 한번 얘기해 주세요. X라지. 와우 멋진 옷. 와. 와 아주 난투네요 난투. 아, 육상 경기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육상 경기. 네. 자, 레싱 판정이 어떻게 났나요? 레싱 것 같아요. 네. 자, 윤범 선수, 윤범 선생님도 MJ 신이 누군가요? MJ 신님. 네, 저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아쉽게도 아. 수상호 단체전 어떻게 됐냐고? 네. 수상호 단체전 졌습니다. 졌대요. 네, 신, MJ 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동사명님 화이팅이니까 엑스라지 맞잖아 엑스라지는 100인데 105죠 라지가 100 라지 100 아~ 엑스라지 105 아 그게 엑스라지 110 국내 사이즈 선수 역시 어? 국내 사이즈 매섭네요 그렇죠 아, 3대 0입니다 우리 홍은기가 원래도 좀 독한데 거기다가 악심을 덧붙으면 엄청 좋아. 독해지기 때문에 잘 긴장하지 않는 선수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남자 동호인 중에서 현재 운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우승 타이틀을 제일 많이 거머쥐고 그렇죠.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그 지금 해설하시는 우리 김은주 언니랑 홍은기 선수가 지금
타탈 제일 우승이 나을 거예요. 네, 저는 아직 라켓을 놓고 있어서. 누가 아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니는 몇 번을 우승했냐고. 저한테 제가 나는 복식은 많다. 단식은 몇 번 없다. 그렇죠. 복식이 진짜 잘, 복식 진짜 네. 잘하기 때문에. 근데 난 또 복식을 못해 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와, 다들 지금... 10년 그 언니가 우승하는 그 10년 안에는 아무도 우승한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 10년 동안 언니가 지금 아니, 10년은 아니고 10년 한 5년 가까이 5년 아무도 우리 결승에 못 올라갔다. 아 지금 홍은기 선수 볼이 엄청 좋은데 매서워요. 둘이 몸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저는 왜냐면 지금 데리고 나온 선수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옥순수 선수가 부산에서 왔는데 지금 내려간다고. 아 오늘, 제가 오늘 한 1승도 못하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우리... 너무 쓸쓸해 보여. 조대성 씨 여기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수단에서 네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몇 시인가요? 몇 시? 몇 시예요? 4대2 잡아가고 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냉정 오빠구나. MJ신 어쩐지 신냉정. 아 그랬어? 아 MJ씨 아 신행조 나 모든 사람이 참 내가 진호씨 왜 안 나왔어요 냉정과 진호씨 내가 사실 아까 저기 테크닉파이버에서 팀버 후드티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아 진짜요? 내가 그거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이즈 안 맞아? 싶다. 사이즈가 안 맞아. 아, 가야겠다. 나한테 오는 거다. 아 근데 선물 받은 거는 주면 안 돼. 선물 받은 건 자기가 입어야지. 괜찮아. 내가 어차피 회장님 입으라고 준 건데. 아니 근데 어차피 다 방송 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 옆에 우리 정영준 선수 와 있네요. 어 아까 인사했어. 아까 했었어. 안타깝습니다. 정영준 선수 우리, 아까 방송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김진호 씨. 다음에 제가 좋은 거 하나 받아서 주고요. 자, 여기 아프리카 수단은 9시 49분입니다. 아침? 네, 아침이요. 아, 네, 아침. 네, 코끼리 한 번만 보세요. 코끼리 한 번만. 이보세요. 코끼리 어깨 동무. 게임 너무 박진 감 넘친데 네. 게임에 좀 집중을 게임에 집중을 잠깐 하겠습니다. 5대3입니다. 네. 21세기가 5대3으로. 네. 홍은기 선수도 아주 그냥 네. 집중을 엄청 그쵸? 많이 하고. 네, 그럼요. 네, 홍기 선수가 진짜 집중하고 단세트 게임에는 네, 특히 잘 돼요. 그렇죠. 단세트 게임을 하면서 네. 우승했죠. 네. 오랜만에 그때 우승했습니다. 자, 자신감 네, 네. 넘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는 바람에. 맞아요. 네. 아, 네. 자, 지금 응원단이 굉장히 많네요. 네. 군포 응원단이 네, 더 많을 걸요. 군포 응원단, 뭐 저기 할 거 없이 21세기 응원단. 네. 이은범 코치도 확실히 저도 예전에 한번 쳐본 기억이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래요? 몸이 늘어서 많이 못 뛸 것 같은데. 끝나면 인사해. 아, 다 잡혔어요. 아, 자, 5대 5? 6대 5? 6대 5? 아. 5대 5인가? 5대 5, 5대 5. 아, 6대 5네요, 6대 5. 6대 5, 6대 5, 6대 5 세트 스코어 1대 네, 1. 자, 재밌어집니다. 아이고. 아, 좁은 공이었어요. 저런 공을 못해요, 제가. 네, 여기가 보스트가 많이 밀리는 아, 코트야. 이야! 자, 이야, 네, 네. 갑니다, 커. 함께 또 파이팅을 네. 또. 그리고 또 뒤에서 우리 이은범 선생님은 후배 저기 그 제자들도 많이 보고 이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심적으로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심적으로 약간 몰려 있다고 봐야죠. 자 이번 게임에 좋아서. 어떻게 할지 이제 쉽게 공격을 아이고 홍기 선수 실수 났어요. 네. 7대 6인가요? 자, 6대 6입니다. 6대 6. 아 여기 아까 전에. 판정을 잘못했네요. 점수판이 5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그죠 제가 아까 봤을 때 점수판이 5자리가 네. 빠져가지고 지금 6을 반만 그쵸? 올리고 있었어요. 아. 네. 자 동사명 헤어 색상 예쁘네요. 네 요즘 그 대세입니다 투블러. 지나갔지 투블러 지금 대세가 어디서 대세인지 몇 년 됐어. 제가 하면 저는 그럼, 대세라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하면 있어요. 아저씨 소리 들어 가만히 있어. 자꾸 그렇게 하면 아 지금 자 지금 몸싸움이 자 심판 판정 현진옥 선생님이 지금 아 우리 네. 현진옥 선생님 반바지 짧은 것 좀 봐 해서 귀여워 자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래사랑이 되는 거죠. 21세기에게
티티 코치님. 어? 오 코치님인가요? 티티. 아, 티티? 티티 코치가 왜 오 코치님일까요? 누구세요? 티티 코치님? 국제면은 장면 리플레이. 저희 이제 얼마 있으면 사실 비디오 리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리플레이 우리 되는데 오늘 엔지니어가 한 명 없어가지고요. 네. 오늘 리플레이가 안 돼요. 아, 잡았네요. 제가 볼 때는 야. 제가 볼 때는 하나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띄워줘도. 자, 7대7 상황. 네. 쫄립니다, 정말. 네. 손에 땀을 주게 하네요. 너무 점수가 쇼게임이라서 지금 서로. 네, 11점 게임이라 네, 엄청 긴장하네. 아, 네. 한 점 한 점 엄청 부담스러운 게임이 되죠. 네, 이게 꽂혔어요. 네, 네, 네. 네. 8대7. 네, 현재 스코어 8대7입니다. 자, 이 몇 점 게임이죠? 11점이죠? 11점. 네, 쇼게임이라서 네, 지금 심적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아, 정말 잘 뺐습니다. 잘 받아 네. 올리고. 아이고. 이거를, 네. 예. 아, 여기서, 그렇죠. 아. 잘 속였네요. 네, 여기 커요, 점수가. 자, 9대7이 되나요? 네, 여기서 점수가 예, 약간 뒤로. 엄청 큰 점수였는데.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네네. 우리 동호인의 자존심을 걸고 또. 그렇죠. 홍기 선수가. 동호인, 내가 동호인 넘버원이다. 자존심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샷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스트로크 상황은 아닌가요? 스트로크 상황인데요. 네. 스트로크 상황 아니에요. 넷이 나왔습니다. 스트로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10만 원빵 분위기. 김준호, 김준호 씨 저게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자, 크로스, 스트레이트. 네. 아이고. 아우, 네. 너무 앞서 들어갔었죠. 역공장에 네, 걸렸네. 아, 진짜. 아,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네. 네, 너무 재밌죠? 세성원은 포항의 세성원 오빠 들어왔는데 지금 재밌네요. 밖에 네. 갤러리가 엄청나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득이 없는 게임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지면은 이겨도 좀 크게 못 이기면 또 뭐라고 그냥 이겨도 본전이고 그렇죠. 아슬하게 이겨도 사실은 별로예요. 네, 맞아요. 나이스. 아우 받았어요. 자, 스트로크입니다. 네. 네, 스트로크. 가슴 아프지만 스트록 맞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금 뒤를 봐도 안 돼 그거는 스트록이야 오길 수가 없어 네 이게 이은범 선수도 원래 이런 상황에서 드롭 넣기 쉽지 않은데 드롭 잘 넣네요 네네. 네. 역시 그 지도자가 많이 해볼 수 있는 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코칭을 하면서도 아이고 오! 자 이거는 다운이라고 해야죠 다운이라고 봐야죠 이제. 이거는 업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양체육관은 팀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 만약에 이 공이 팀이 생 모양이었다 팀이 대각선으로 꺾여 있으면 여기서 리플레이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네. 리플레이 해달래요 리플레이 하겠습니다 네네 네. 화면 네. 리플레이 요청해달라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입니다 네. 다운 자 공이 지금 아까 리플레이 상황에서 보면 공이 약간 뭐라 그러지?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네, 보이시죠? 아, 네. 네. 약간 튀어 올랐다. PSA를 씹어먹는 코리아 스포츠 TV.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 이어지고 있고요. 이은범 선수도 공이 너무 좋고. 아, 네. 이야, 안타깝다. 네. 잘했는데, 네. 21세기가 그럼 4강으로 네, 올라가게 네. 되네요. 뭐, 어떠